버리면 얼마든지 열등감을 버릴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, 여러분들 중에서 한 번도 안 예쁜 분이 안 계세요. 자,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. 나는 예쁘다. 나는 예쁘다. 나는 부자다. 나는 부자다. 아니, 뭐 꼭 물질적인 재산이 많아야 부자인 것은 아니거든요. 우리는 부처님께 귀의해서 이 세상에 가장 보배로운 존재는 부처님입니다.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성가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이 세 가지 보배를 우리는 삼보라고 부르는데, 우리는 다 삼보에 귀의했잖아요. 이 세 가지 보배를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. 이것만 가지고 있더라도 얼마나 큰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?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? 안 그렇습니까? 맞습니다. 이걸 가지고 있는데도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, 물질적인 재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생각을 저는 잘못하는 거라고 봅니다. 요